오, 요즘 승희씨한테 미안하지만 도토리 수제비는 엄청 쫀득할 것 같은데요? 짭조름한 김가루까지 딱 올려가지고. 야, 진짜 여기 뷰 맛집이네. 이런 데서 먹는다면 뭔들 맛이었겠어요? 야, 날 추운데 이거 뜨끈한 거 먹으면 아주 속이 확 풀릴 것 같아요. 눈물 젖은 수제비. 아, 이게 약간 장칼국수 느낌의 네, 네. 수제비인 거네요. 네. 아, 맛있어서 말이 안 나. 장이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고추장 된장이 맛있으니까. 도토리 가루가 여기 도토리 나온 거 되게 많거든요. 아, 여기서 주차한 걸로. 이렇게 또 얼큰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장이 들어가서. 그러니까. 진짜 좋아요. 이게 누가 끓였느냐? 응? 끓인 사람의 그 손맛. 정성. 어? 그러니까 이 깍두기가 그 예전에 그 내가 쓰는 깍두기. 손님들이 그 이것만 찾았다는 그 깍두기. 응. 맛있어요. 응. 가서 이것도 깍두기 달라고 전하지 마. 아 예. 아니, 담근 거는 저기 어머님이 담갔을 거 아니에요. 형님은 썰기만 하고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. 전도 한번 드셔보세요. 제가 부친. 와. 오, 맛있다. 도토리 가루도 고소한데 배추도 고소하니까 아, 잘 어울리네.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이게 제가 부쳐서 그래. 이게 내가 부쳐서. 이게 그거 봐, 아까 수제비 국물을 여기다 두니까 맛이 살아나잖아. 알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부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제가 부쳐서 맛이 나. 반죽을 누가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맛이 고소해지고 그런 거야. 그럼 싸우면 안 되고 우리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한테 공 다 돌리고. 아. 알았어. 하나, 둘. 가위바위보! 알았어. 하나, 둘. 가위바위보! 첫내매 맛있다. 봄이야. 이거 상 빼라. 난데없이 불똥이 봄이한테 튀었네. 자, 시끌벅적한 식사를 마치고 또 자연의 살아온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보죠.